사실 20이라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틀이 좀 잡힌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어떤 뭐 환경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되게 미비하거나 되게 작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환경영화제가 그 아주 작은 어떤 첫 출발 그런 것들을 아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들이 이 영화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그 전통성을 굉장히 믿고 있다라는 거고, 훌륭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 환경영화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뭐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한국영화제를 이제 좀 보면 사실 환경에 관련된 테마들이 되게 국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막 미세플라스틱이라던가 오염, 환경오염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확장돼서 사실은 이제 어떤 기후위기와 어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어떤 뭐 멸종동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라던가 혹은 그동안 지켜왔던 혹은 사라지는 혹은 새로 생기는 그런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얘기가 돼서 그냥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혹은 우리 인간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주제가 된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상은 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근데 이제 개막작은 또 극영화여서 굉장히 좀 새로웠고요.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이제 고발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난 제가 심사한 작품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발견을 좀 하고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문제 이상을 떠나서 개인의 어떤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인생 속에서 환경적으로 이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훨씬 더 받아들이게 더 강하지 않았나, 임팩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데, 개인이 사실 아껴서 혹은 조심해서 혹은 신경 써서 하는 양이 기업들이 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비하거든요. 환경 영화를 만든다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사실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서 개인의 어떤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의 전체 경제를 끌고 가고 있고 어떤 거대한 자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상이나 혹은 위험이나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그게 사실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회색지대에 있는 인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지만 어쩌다가 엄청나게 많은 재활용 쓰레기를 보면서 이거 좀 큰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극영화를 찍는다면 그 특별히 활발하게 환경운동을 하거나 혹은 생각 없이 쓰거나 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이 각성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또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종의 성장 영화 비슷하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극적인 재미로 같이 오면서 가야 될것 같아서. 환경이 현대 사회에 이제 던지는 화두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무방비로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각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지, 뭐 그런 영화를 좀 만들려고 접근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회 전체,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의 향상, 질적인 향상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형태까지도 전부 관여가 될 거라서, 환경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자연과 도시와 인간과 지구의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되게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나 시점이나 어떤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결국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환경영화제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영화도 그렇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사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일종의 당위정이라고 해서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이게 사탕인 줄 알고 집어먹었다 안에서 약이 나오는 것처럼 환경영화도 결국은 그 거부감 없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활로 같은 거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지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이 사회에 정말 진정으로 한 곳에서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이분들이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꺾이거나 힘들지 않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 잘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